거기 가운데는 삼촌? 어, 아버님이세요? 어, 아버님이 스타일이 와. 어, 둘 다 딸이에요? 딸? 딸 또? 어, 첫째, 둘째 이렇게인가요? 아. 근데 아빠 힘들고 있고 왜 같이 타자 그랬어? 니네들이 타도 되는데? 아빠가 꼭 필요한 거야? 아니야, 니네가 놀이기구를 잘못한 거야. 아빠가 타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라 뒤 돌아봐, 뒤. 저기, 저기 튤립 같은 거 돌아가는 거 보이지? 어, 저거 타고 싶었어, 아빠는. 자, 그럼 출발할까요?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. 보자, 우리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. 아, 나 이제 또 다리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불안하다. 어째 얘 불안하다. 아, 굳이 다리 여기 세 명 얘네도 불안한데. 아니 오늘 이상한 사람들 너무 뭐하냐 니네 셋이. 야 이게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 셋이서. 야 아니 얼굴은 분명히 올라올 때 멀쩡했는데 얘들. 아니 다들 이쁘게 생겼던데. 야 아니 그 여자애들끼리 이게 뭐하는 일이야. 이게 도대체 이게 그냥 떨어져 떨어져 이럴 거면 그냥 일로 와. 아저씨랑 바닥에서 놀게 그래. 그래 차라리 여기 바닥에서 이러면 되지. 바닥에서 일로 와 일로 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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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럼 어떻게 이야. 저희 총각 지금 당황했잖아. 지금 당황했잖아. 그 안 그래도 지금 후리스 작아 보여서 지금 짜증나 죽겠구만. 얘한테 가지마 이제. 어? 아니 거기 총각들 이렇게 둘이 온 거예요? 둘이 아니 나랑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. 이게 뭐예요? 23? 아 올해 나이가 23이라고. 아 저는 당신 나이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. 아니 23이면 여친들이랑 데이트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. 어?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야 일주일 중에 오늘 날씨가 제일 좋잖아. 혹시 여자친구들은 없어요 둘 다? 있어요? 둘 다 있어요? 아 근데 둘이 놀이기구 타러 온 거예요? 저건 100% 거짓말이야. 확실해 이거는 100% 거짓말이 맞아. 아 이런 날은 좀 여친이랑 데이트 해줘야지. 자 그럼 여기 넘어갈게요.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. 아 얘 얘도 이상 오늘 이 하얀색 입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구나. 얘 분명히 올라올 때 되게 애가 참 착하게 생겼구나 이 생각했는데 애가 그랬네. 굉장히 지랄. 저, 야 딸 아니야 너 날아가면 안 돼. 야 아빠 걱정해. 야 아빠 걱정해. 아니 어떻게 아니 아빠가 딸을 이렇게 잡아줘. 애 겨드랑이 찢어지겠네. 겨드랑이 찢어지겠어 진짜. 딸 너 그러면 안 돼. 아빠 지금 당황했잖아. 지금 얼굴 빨개졌어 너 때문에 창피해서. 야 어? 너 지금 무슨 일이 아니야. 지금 너만 재밌는 거야. 아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. 야 아버님 괜찮아요? 많이 당황하셨죠? 아 원래 딸이 이렇게 돌아요? 아 그래요? 아유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. 아유 당황 안 했으면.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그 옆에 청바지에 하얀 후리스분이 제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하네요. 아우 야 아니 그 아 나 이 자리 큰일 났네. 이쪽 여기 빌런이 두 명이라 여긴 이제 튀기면 안 되겠다. 야 야 막내야 너 혹시 장래희망이 뭐 노숙하고 이런 거야? 아니 근데 왜 자꾸 거기 누워? 거기 누우면 안 돼. 추운데 입 돌아간단 말이야. 아저씨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너 언니랑 별로 안 친하지? 그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. 어? 언니랑 별로 안 친하지? 그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 그지? 그래 너 날아가는데 네 언니가 제일 크게 웃더라고. 미치사하게 말이야. 어? 언니가 돼갖고 동생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. 어? 그리고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는 안 잡아줘도 아빠가 언니는 잡아주는 것 같아. 이거 봐 언니 잡아주는 거 보이지? 너는 떨어질 때 겨드랑이 찢어질 뻔했는데 야 네 언니는 못 떨어뜨리게 하잖아. 야 이거 봐. 아 이번엔 심상치 않은데 여기 애들도 타는 거 보니까 얘네들도 이상한 것 같은데. 아 얘 빨리 들어와.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셋 중에 네가 제일 잘 타고 있는데 네가 막 뛰어나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? 우리 인간적으로 좀 천천히 좀 타자 얘들아. 아저씨 니네 걱정돼 죽겠어. 어디 한 군데 부러질까봐. 니네 놀이기구 요즘 너무 지랄맞게 타갖고 아저씨 걱정돼 죽겠어 야 빨리 올라와. 가장 안전적인 건 저 맞은편에 청바지에 저 후리스 하얀색 입은 애 있지. 얘 그래 얘 얘처럼 이렇게 한 손은 뒤에 잡고 미친 짓 하는 거야.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렇게 날라차기도 좀 하고 친구도 좀 때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. 이런 아 맞아 여기 우리 옆에 딸이 있었지.
야, 진짜 우리 아버님 진짜 힘드시겠다, 진짜. 어? 여기 막내도 챙겨야 되고, 첫째도 챙겨야 되고. 빨리 올라와서 앉아. 야, 너 그런 거 이제 그만해. 아빠 너무 힘들어. 아니면 아버님, 이쪽에 둘이를 같이 앉히는 건 어때요? 예, 둘이 같이. 네, 아버님이랑 자리를 바꿔서, 예, 그렇게 같이 앉히면. 그러면 둘 다 잡을 수 있잖아요, 이제. 아, 이제야 좀 됐네. 아. 네, 정리 끝났으니까, 여기, 우리 남학생들 4명, 여기도 좀 만나줘야지. 어? 아, 혹시 이렇게 넷이 친구예요? 그러면? 이렇게 셋이? 어, 그럼 저 옆에 회색 바지, 너 누구랑 탔어? 아, 너 혼자 탔어? 야, 너 사회생활 잘하는구나. 어, 나 옆에 그 홍아들이랑 같이 온 줄 알았어. 그래서 나 이렇게, 아, 얘네도 고등학생이구나, 이 생각했는데. 어, 그럼 거기 세 분은 성인인가요? 아우, 나이 많구나. 아우, 세상에. 아우, 진작 얘기하지. 야, 나 니네 고등인 줄 알고 그 옆에 이상한 애들 세 명 니네랑 이제 소개팅 해줄라 그랬는데, 야, 얘네. 어? 어, 아니, 딱 봐도 여기 총각들이랑은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니네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야, 그게 더 반전이다. 여기 얘네 23이랬는데 니네가 26이라는 게 더 웃기다, 야. 아, 나 얘들 때문에 아주 정신없어 죽겠네, 진짜. 야, 일로와. 아니야, 니네는 그 옆에 있는 그 무서운 오빠들한테 좀 혼나야 돼. 니들 내려와, 일로와, 내려와. 어, 일로 옆으로 가. 차라리 그 옆에 23살 오빠들한테 가, 어? 야, 우리 이쪽에 우리 남자 네 분도 좀 만나줘야 되나요? 어떻게, 괜찮으신 것 같아요? 어, 괜찮아요? 아니, 내가 봤을 때 여기 회색 집업 입은 이 총각은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. 우리 회색 지붕 괜찮아요? 예, 아니 거기 말고 맨 끝에, 예, 제일 왼쪽에, 예, 회색, 예, 거기 총각 얘기하는 거예요. 예, 괜찮으세요? 아, 그죠? 아니 표정 보니까, 아니 지금 되게 안 좋아 표정이. 아, 저기 지퍼가지 주인이 모가지를 졸라서 그런 건가? 아니 아무튼 이분 되게 힘들어 보여. 아,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. 제가 이번에는 해드릴 게 없어서 아가씨들이 없어요. 보시다시피 다들 이상한 급식들밖에 없고, 어, 이상하게 날아다니는 애들밖에 없어서. 아, 진짜 우리 아버님 진짜 속상하겠다. 진짜 속상하겠어. 야, 니네 둘이 같이 그러면 아빠는 어떡하라는 거야, 이 못된 것들아. 어? 아버님 그냥 애들 다 버리세요, 그냥. 얘네도 그냥 다 청소시키게. 나도 몰라 이제. 야, 인간적으로, 야,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멀쩡해야지. 빨리 올라와서 앉아. 야, 여기 옆에 언니 오빠들 데이트해야 되는데 지금 니네가 하도 지랄맞게 타니까 아저씨가 이쪽을 아예 튀기지를 못하잖아. 어? 여기 네 분도 손님인데 이분들도 데이트해야 되는데. 오늘 월미도 온다고 둘이 커플 신발도 신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, 그러니까. 어?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. 어, 옆에 애들 신경 쓰지 말고, 예, 두 분 이제 할 거 빨리 하세요. 어? 우리 총각 분명히 뭔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아이, 뭘 또 아니. 어? 아이, 그거 빨리 뭐라도 좀 빨리 해봐요. 그래야 옆에 우리 여기 안경 쓴 총각, 이 착하게 생긴 총각도 따라할 거 아니에요. 그거 빨리 해봐요.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빨리 여친 좀 빨리 잡아줘봐요, 빨리. 그렇지. 야, 우리 안경스 총각 저거 봐봐. 야, 옆에 빨리 그 옆에 하는 거 봐봐. 저거 똑같이 따라만 하면 돼. 또, 뭐, 다른 거 없죠? 그거 빨리, 그렇지. 오, 왼손 가자, 빨리 간다. 어, 그렇지, 따라해. 그렇지. 그래, 이렇게 따라하면 되잖아. 아이, 데이트 한몰하기 겁나 힘드네, 진짜. 데이트 한몰하기 겁나 힘들어, 그냥. 어, 여기는 어떻게 튀길 수가 없어. 애들이, 멀쩡한 애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. 여기는 멀쩡한 애들이야. 모르겠다, 나도 이제. 야, 그냥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. 아저씨가 바닥에 다 떨궈 놓을 테니까 뭐 세탁기를 돌리든 니들끼리 날라댕기든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. 일로와. 이 새끼 몇 명이 날라댕기는 거야 도대체 이게. 야, 남들이 보면 진짜 여기 어디 재난체험장이야 지금. 이거 재난체험장이라고. 이게 어디 와서 이게 놀이기구야 이게. 자,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. 세미초 쉴 거니까. 와, 이 정도면 진짜 초토하다, 초토화. 알겠어. 야, 믿을게. 자,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.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. 아, 나 쟤네 셋이 또 이상해졌네. 니 뭐하냐, 도대체. 야, 이게 무슨 3단 변신 로봇도 아니고 뭘 자꾸 합체를 해, 니네끼리. 아, 야, 어.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, 야, 그 초록색 모자 쓰네. 얘는 굴리지 말자, 인간적으로, 야. 어, 야, 걔는 옆에 우리 23살 오빠들도 무서워한다. 야, 그분은 무서워해, 야. 자, 우리 여기 우리 총각 네 분도 다음에 꼭 우리 이쁜 여자친구들이랑 데이트하러 놀러 와요. 알았죠? 어, 아니면 이따 시간 되면 저녁에 좀 오세요. 그래야 여기 이상하게 타는 이런 미친 애들 없는 세상에서 좀 타자, 우리. 어?
야, 우리 아버님 결국엔 둘 다 다 잡아주다가 그냥 놀이기구 끝나네, 끝나. 어? 아버님 이제 아셨죠? 절대 애들이랑 이거 같이 타지 마세요. 네? 다음에 저 옆에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거 저 놀이기구 저거 타. 아, 왜요? 저거 타세요. 저 딸들 막 야, 뒤집어지고 막 굴러댕기 우리는데 걱정도 안 되시나 봐. 난 걱정돼 죽겠는데 애들 다칠까 봐. 어? 그럼 그냥 떨어뜨려도 돼요? 어? 아, 그래도 돼요? 아이고, 진작 말씀하시지. 아유, 뭐 얘네도 어차피 한 방이면 이렇게 다 끝나는데. 빨리 올라와서 앉아. 고생했어. 꼭 아빠한테 내려가서 고맙다고 인사해. 어? 니네 잡아주다가 아빠도 힘들어 죽겠다. 야, 어깨 아프시겠다. 어깨 아프시겠어, 야. 야, 우리 마무리니까. 우리 여기 학생들도, 아유, 타느라고 고생했죠. 어, 이제 니들끼리 그런 건 이상한 거 하지 말고, 알았지? 어, 다음에는, 어? 좀 일찍 와서 놀아.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. 이제 어른들도 좀 놀고 좀 그래야지, 어? 자, 우리 저기, 우리. 아, 난 도대체, 그래, 얘들은 그렇다 치자. 아니, 26, 니는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. 아니, 애들이랑 같이 여기서 바닥 청소를 당신이 왜 하고 있는 거야, 일로 와. 오, 야, 야, 오, 잠깐, 수도. 아니, 저리가, 빨리 들어가. 어, 여기, 우리, 여기, 여기 가운데 있는 저분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. 아주 그냥 난장판이구나. 그냥 난장판이야. 자, 우리 여기 커플들도 오늘 데이트들 잘 하세요. 네, 받아서 반가웠어요. 아버님 옆에 애들 좀 잠깐만 잘 좀 잡아주세요. 그 뒤에 있는 애, 그 미친 애 걔도 좀 만나줘야 되거든요. 쟤, 어, 얘, 얘, 어, 얘도 좀 많이 만나줘야 돼서. 어? 아유, 우리 막내 진짜 저러다 겨드랑이 오늘 찢어지고 패딩 찢어지고 난리 났네 아주 그냥. 자, 수고들 했습니다. 우리 이제 마무리니까 이렇게 한 분 만나드리고 이제 슬슬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. 우리 26살 조각들 미안해요. 아이, 좀 세게 튀겨서 이렇게 여기 총각들도 좀 떨어뜨리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옆에 이상한 지랄 맞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오우, 얘 도대체 사람이야 흉기야 얘가. 야, 좀 자꾸 밖에 뛰어댕기지 마. 저 바지도 다 터졌네. 바지도 다 터졌어, 그냥. 아우, 그냥. 빨리 들어가. 자, 우리 여기 우리 총각 두 분도 다음에 꼭 여자친구들이랑 데이트하러 꼭 한번 오세요. 알았죠? 여기 하얀색 우리 후리스 총각은 야, 그 인간적으로 진짜 한 치수만 큰 거 있잖아. 너도 알잖아. 그거 보고. 아니, 그 남자들이 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좀. 아니, 등치는 이렇게 여기 진짜. 어, 남자답게 이렇게 등치도 이렇게 큰데 그냥 날라댕기고 이러고 있어 그냥. 어, 우리 하얀색 총각 그 옆으로 애들 다 밀면 어, 야, 큰일 나. 어, 그쪽 밀지 마. 그러고 여기 서 있는 이상한 이삼촌을 신경 쓰지 마. 야, 거기 지금 그만 밀어. 니네 때문에 지금 거기 압사당했잖아. 야. 이 사람이 큰일 날라고 지금 옆에 봐봐. 지금 자리 넓은 거 봐 지금. 자, 우리 여기 커플들도 오늘 데이트들 잘들 하시고요. 아, 오늘 타시느라고 아무쪼록 고생들 많이들 했어요. 우리 제일 고생한 우리 아버님 한 번 더 만나드리고 아버님 다음에 이제 애들 아니 그 패딩 벗기면 안 돼요 아버님. 패딩 벗기면 안 돼. 아, 야, 이 막둥이 너는 이거랑 안 맞는 거 같아. 너 이제 이거 그만 타자. 알았지? 빨리 올라와서 앉아. 어, 고생했죠. 어, 수고 많이 했어. 어, 요 가운데 있는 애 신경 쓰지 마. 어차피 얘네 잡아뜨려서 그냥 정수기를 쓰면 되니까. 자, 고생들 했습니다.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. 자, 타시느라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. 곧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안녕히 들어 가세요. 우리 아버님 고생하셨어요.